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딥스턴 무덤레이드에 나오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무기들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 보기로는 데스티니 무기 중 제일 멋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멋있기보다는 쓸데가 더 중요하죠. 이 레이드에는 핸캔, 정찰소총, 산탕총, 저격총, 검, 기관총까지 드랍됩니다. 이 영상에는 이 무기들이 PvE와 PvP에서 어떤 버그로 설명할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후세라는 핸캔은 180 정밀 프레임 에너지 무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PvP 핸캔입니다. 요즘 120 핸캔 메타이지만 저한테 후세가 더 손에 맞아요. 제가 요즘 PvP에서 사용한 후세가 이런 버그 있어요. 연장 총열, 정밀 조준 탄약, 신속 발사, 광란, 그리고 조작성 걸작. 좋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파밍하고 있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소구경, 정밀 조준 탄약, 사육의 바람, 광란, 그리고 사거리 걸작. 180프레임은 사거리가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사육의 바람으로 사거리 버프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후세를 PvP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PvE용으로 어떤 버그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PvE용으로는 후세보다도 좋은 무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재미있는 PvE 퍽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 두 퍽에 집중합시다. 3번째 퍽으로 제구성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퍽을 후세의 최대 탄창 크기에 2배까지 서서히 재장전됩니다. 이 퍽이야말로 PvE용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늘 찾고 있어요. 네번째 퍽으로는 광란, 모두를 위한 하나, 그리고 방향 전환도 있어요. 다 재미있고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광란으로 받은 간단한 데미지 버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다른 두 퍽이 드랍되면 꼭 한번 써보세요. 마음에 들 수도 있죠. 쌍속이라는 산탕총으로 넘어갑시다. 물리무기입니다. 제가 PvP에서 후세와 함께 사용하는 산탕총입니다. 그리고 PvE에도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샷건이에요. PvP 퍽 설명으로 시작합시다. 제가 사용한 상속은 화살촉 브레이크로 드랍되었어요. 조작성 버프 때문에 완벽해요. 두번째 퍽은 정밀 조준 탄약이에요. 괜찮지만 완벽한 퍽은 돌격 탄창입니다. 왜냐면 그 퍽으로 65 분당 발사 수사가 70으로 버프 되니까요. 작은 버프이지만 발사가 빠를수록 PvE에는 데미지가 높아지고 PvP에는 누적이랑 싸우는 데에 도움이 되죠. 산탄총은 최고의 퍽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사격과 살육의 바람으로 사거리가 버프되어서 좋아요. 누가 지금 아마 댓글에 상속보다 샷버런이 더 좋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긴 하지만 저에게는 상속이랑 적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조준점이 더 커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PvE 퍽을 봅시다. 얘기했듯이 돌격 탄창이 원하죠? 셋번째 퍽으로 재장전 퍽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장전 총집이 제일 좋고 제구성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퍽으로 재결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퍽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데미지 버프가 참 높아요. 수탁자라는 정찰소총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정찰소총은 데스티니 가디언즈 나왔을 때부터 최고 속사 프레임인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PvP에서는 재밌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드롤이라고 생각하는 버그로 드랍되었어요. 살펴봅시다. 제 PvP 버전은 이렇습니다. 망치 탄초 강선, 정밀 조준 탄약, 과잉, 그리고 원전. 조작성 걸작 대신 사거리 걸작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과잉과 원전의 조합이 진짜 좋아요. 과잉은 충전된 능력 하나당 조작성, 재장전 속도,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원총으로는 적을 잡은 다음에 능력 에너지를 돌아받아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PvP를 위해서 고충격 예비 탄약이 추천해요. 탄창이 마지막 탄약에 가까울수록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퍽이 작동하면 적을 잡기 위해 5총알 대신 4총알만 필요합니다. 작동도가 너무 작아서 저는 그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무기 PvE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추천해주고 싶은 퍽은 제구성이고,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으면 원천이 좋고, 데미지 버프를 원하는 수호자분들에게는 방향 전환이 좋아요. 레드의 기관총은 기념이라고 불립니다. 망치 머리를 기억하세요? 스탯이 거의 똑같아요.
제가 PVE에 재밌게 사용하고 있는 기관총입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퍽이 이렇습니다. 화살촉 브레이크로 방동 방향이 100으로 되어요. 연장 탄창, 지구성과 광랑입니다. 이 퍽을 받으면 끝! 완벽해요. 미친 듯이 오래 쏠 수 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연장 탄창 대신 부가 탄창만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PVP를 위해서는 그냥 안정성 위주로 퍽을 선택하면 되어요. 화살촉 브레이크, 안정 탄약, 동작 흔들림 감소 아니면 잠선의 순간, 그리고 광랑 추가하면 되어요. 저격총의 차례입니다. 기회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격적 프레임입니다. 대부분 수호자들이 이 저격총의 줌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50 줌 대신 40 줌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마 아시다시피 저격총들이 줌에 따라 조준 집원 너프에 당했죠. 줌이 낮을수록 너프가 강해지고요. 50 줌 저격총은 너프가 없어요. 당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에게는 아직 받고 싶은 퍽을 드랍되지 않았어요. PVP용으로는 이 퍽을 찾고 있어요. 나선 강선과 정물 조준 탄약 조합이 사거리를 100으로 시켜요. 사거리가 높을수록 조준 지원이 좋아지죠. 그 다음 이동 표적과 스냅샷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PVE용으로는 연장 탄창, 지구성과 치명적인 무기가 최고입니다. 아이고, 이 검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하지만 요즘 쓸 데가 좀 없죠. 떨어지는 단도대도 있고 안탄도 있어요. 둘 다 유증보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칼날과 보호구종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연마된 칼날이 충격이 버프시켜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호구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보통 신경 안 써요. 셋 번째 퍽으로 요동이 마음에 들고, 넷 번째 퍽으로는 준비도 재밌고 암살자의 칼날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준비는 PVE에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의 무기를 바꾼 후 빠르게 공격하면 추가 피해를 줍니다. PVP에는 암살자의 칼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의 족을 처치하면 이동 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동 속도와 공격력이 증가한 것이 PVP에 좋죠. 하지만 전 PVP에서는 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플레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이 영승이 퍽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되면 좋겠어요. 레이드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것이 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영상을 다른 곳에 보여준 것도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